속보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주변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백두산 주변 지역의 지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곧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것처럼 주변 지역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5일 오후 12시 36분 27초 이 크리스마스에도 북한 길림성 송원시 창닝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며칠 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도 이 백두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길림성 송원시 채난현에서 규모 3.6의 지진,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12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한달 전에도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삼성 헤일룡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달전이 진원의 깊이가 이번 지진이 600km였고, 이 지역에서 이 진원의 깊이가 600km 정도의 아주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여겨져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이 중국 헬룡장성 이 우다렌스 이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이 군발 지진들로 최근에 하게 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이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이 중국의 지진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무려 24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백두산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과거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시기부터 2005년 말까지 3년 동안 이 백두산 주변에 이 8,000회가량의 무려 8,000회가량의 지진이 관측됐으며, 이 영향으로 백두산 곳곳에서 그 당시에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땅 밑에서 분출된 화산가스로 곳곳에서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 백두산에 있는 온천에서 이 기포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수소와 헬륨과 같은 이 멘틀 기원의 이 화산 가스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백두산 연구를 준비해온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해서 백두산 분화 연구를 본격화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 백두산 폭발 관련 일본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지진학자들까지도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면서, 물론 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의 스탠스는 백두산은 전혀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태라고 갑자기 이 중국 내에서 백두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본의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이 백두산에 대한 언급은 이 중국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동북삼성과 이 자칫하면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연재해가 이 백두산 폭발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백두산 폭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키는 기분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중국도 일본과 같이 오픈된 마음으로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의 군발 지진 관련 2002년 과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중국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지진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 20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 1976년 7월 28일 중국 당산 대지진으로 불과 23초 만에 27만 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 비공식적으로는 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국은 이 당산 대지진 이후에 지진 예측에 관한 장비와 연구의 강화로 이 중국의 지진 관측소들은 현재는 비교적 정확한 지진 예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기타 중국 지역 가령 이 핵무기 관련 이 예민한 지역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최근에 이 수많은 군발 지진 산샤댐 관련 쓰촨성과 칭하이성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지진이 발생한 이 중국 윈난성 리장시 링난현의 이 지진 등에 대해서 감추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중국의 우수해진 지진 예측에 관한 장비와 이 중국의 지진 관측소들 그리고 중국 내 지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중국 전역의 이 지진과 화산 폭발 현황을 2023년부터는 이제는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텅춘현에 있는 텅춘 화산지대의 이 폭발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최근 두 달 이상 윈난성 텅춘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은 함께 연쇄 도미노로 폭발을 했으며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윈난성의 화산지대에 고여있는 용암호수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 신호를 분석을 해서 폭발지 징후를 찾아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신호의 지속 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텅춘 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맞다면 이 흔히 최근 브레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다는 활동은 이곳은 덜한 지역이지만 역시 이곳 역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화산대입니다. 따라서 이곳 역시도 매우 큰 피해를 중국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